공공이 개발하겠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겠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그 공공 개발이 뭔지가 밝혀진 거야. 공무원이랑 공기업이 다 헤쳐먹는 개발. 이게 공공 개발이야. 공기업 직원이, 그것도 주택을 개발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로 개발이 될 곳의 땅을 취득해. 그리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다. 그것도 한 명이 한 일이 아니라, 한두 명이 한 일이 아니라, 십수 명이 달려들어서 총 60억 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고 100억 원에 가까운 땅을 구입하는 거야.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일 것 같은, 심지어 좀 클리셰라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야. 대한민국은 이제 하루하루가 영화야. 박진감이 넘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게 얼마나 전문가다운 솜씨로, 주택공사 직원이니까 얼마나 전문가겠어. 얼마나 전문가다운 솜씨로 이루어졌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얘네들이 땅을 살때 1000제곱미터씩 쪼개서 샀어. 1000제곱미터씩. 토지가 주택부지로 수용이 될때이 수용되는 부지가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이 돼서 주택부지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웃긴 것이 1000평을 가지고 있든 만평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한 사람의 명의면 한 개만 받을 수 있어.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야. 2000, 3000, 5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 한 개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1000제곱미터씩 땅을 쪼개서 사면서 가장 적은 돈으로 택지를 하나씩 얻는 투자를 한 거지.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를 한 거야. 그리고 토지가 국가에 수용될 때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잖아? 그런데 그 보상 금액은 이 토지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땅값도 있고, 땅값도 있고, 그런데 또이 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이 땅에 뭐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이게 농지라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면 그 건물값, 그 작물값을 다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 이집트를 가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건물이, 짓다만 건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거기는 뭐 도시나 거주지를 벗어나면, 조금만 벗어나면 다 사막이잖아? 그런데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반쯤 짓다만 건물이 여기저기 서 있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이집트에서는 모든 개발은 국가가 해. 모든 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내 땅이 국가에 수용이 될 것이다. 뭐 도시가 커지고 개발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땅이 점점 수용이 돼갈거 아니야? 수용이 될 텐데, 그러면 토지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받아야겠다. 최대로 보상받는 방법이 뭐야? 자기가 산그 황량한 땅에다가 뭔가 건물을 짓는 거야. 다 지을 필요가 없어. 그냥 토대만 지어. 토대만. 기둥만 서 있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짓다 말고 건물 뼈대만 있고 막 이래. 그대로 10년이건 20년이건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거야. 그러다가 수용을 한다 이러면, 아이고 내가 건물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땅에다가 건물값까지 해서 준다는 거지. 나라가. 그런데 이 땅을 산 LH 공사 직원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 자기가 산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야. 향나무, 측백나무, 버드나무.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몰랐어.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대. 비만 오면, 물만 주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나무들인 거야. 그땅 주변 사람들 취재를 한걸 보면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와 보지를 않더라. 한 가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 나무 저렇게 심으면 안 된다. 거기 이제 주변에 농업인들인데 다 저렇게 심으면 안 된다. 측백나무를 심는데 보통 2, 3미터를 떨어뜨려 놓고 심어야 자라지. 저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여놓고 심으면 못 자란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겠어? 보상 많이 받으려고? 보상은 주당, 나무 주수로 세서 보상을 하는 거야. 애초에 나무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지. 많이 심어야 보상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심었다는 얘기야. 나중에 수용될 때, 내 나무가 거기 1000그루 있습니다랑, 거기 내 나무가 5000그루 있습니다랑은 보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정말로 전문가답게 접근을 한 거야. 이 투자를. 그 사람들은. 상황이 이런데 변창흠이 나와서 뭐라는지 알아? 그 직원들이 신도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땅을 산 거다. 근데 갑자기 신도시가 됐다. 이러고 앉은 거야. 전에는 산자부 공무원들한테 신이 내리더니 이번에는 LH 공사 직원들한테 신이 내렸냐? 그리고 개발이 안될 거라서, 신도시로 지정이 안될 거라서 땅을 샀다는 게 무슨 소리냐 대체.
재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야 당연한 거지. 그걸 욕할 수가 있나. 그런데 개발이 안 될 땅을, 신도시 지정이 안 될 땅을 빚을 60억 원이나 내서 샀다고, 그것도 1000제곱미터씩 잘라서 샀다고, 그리고 그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게 빽빽하게 나무를 심었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앉았냐?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따위 변명을 하고 앉았냐. 심지어 뭐라는지 알아? 신도시 투자로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대. 이 대목에서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일에 엮인 LH공사를 비롯해서 저쪽 사람들은, 실드를 치려는 저쪽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민간 개발을 노리고 투자한 것 아니냐. 신도시 지정을 노린 게 아니라 민간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건데 우연히 신도시 지정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광명이랑 시흥의 이 지구는 2015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이게 2025년에 풀리는데 2025년에 풀리기 전에는 민간이 개발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네가 투자를 하는데 네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야. 6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물론 한 사람이 빌린 건 아닌데 10명이서 6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5년 뒤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발을 시작을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땅에 60억을 끌어다가 투자를 할래, 너 같으면? 안 하지. 그리고 그런 바보 같고 괴상한 투자를 했는데 대체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갑자기 다행스럽게도 우연히 신도시 지구로 지정이 되고 국가가 그 땅을 수용한다고, 신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땅을 샀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의도치도 않게 우연히 그게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어제 이낙연이 가다가 계란 맞은 거 봤지? 그것도 이런 거 아니야? 나는 계란을 던졌는데 갑자기 이낙연이 튀어나와가지고 계란을 맞더라. 툭 튀어나와가지고 계란을 맞더라. 나는 그냥 계란을 던졌을 뿐이다. 이낙연이 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계란을 던졌는데 이낙연이 갑자기 지나갔다. 그래서 맞은 거다. 변창흠이 이 궤변을 쏟아내고 나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 내 의견 말고 전문가나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라. 이거 책임 회피잖아?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이 전문가한테 물었어. 근데 전문가가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투자 행태는 5년에서 7년 뒤에 개발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의 투자 행태가 아니다. 바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보상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받아내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개발될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투자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랑 총리 가 나서가지고 막 수습하려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 되게 이례적인 모습 아닌가? 그치, 뭐 되게 빨리 나서서, 그리고 뭐 다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거든. 문정부의 원칙, 부동산 개발 원칙이 뭐냐? 공공이잖아. 나라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은 나라가 개발해야 된다, 공공이 개발해야 된다, 이게 문정부가 그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있는 원칙 같은 거야.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공공개발의 실체라는 것이 다 이따위인 거지. 나라 돈, 가분계 돈을 누군가가 빨아먹는 수단일 뿐인 거야. 국민은 우롱당하고 지들은 부자가 되고, 앞으로 지들이, 앞으로 이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리겠냐? 우리는 영끌을 한 해 만에 무슨 전셋집을 못 구해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지들은 대출을 땡겨서 토지 보상 플러스 택지 보상을 최대한 받아내는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땅을 현직 주택공사 직원 신분으로, 물론 전직 직원도 껴있어, 주택공사 직원 신분으로 줄을 서서 구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청와대에 누구도 그 땅을 샀네 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지들이 하는 얘기는 그 누구도 안 듣는다고. 지들이 얘기하는 공공개발, 공공택지 아무도 안 들어. 이제는 사람들이 실체를 전부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나서서 저러는 거야. 선긋기를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관련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브리핑을 계속하고, 심지어 벌써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창흠 장관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아서 그래. 이제는 지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들을 거라는 거, 사람들이 이 실체를 이미 다 파악했다는 거. 이번 사건이 변창흠이가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아까 그랬었잖아. 그러면은 변창흠이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변창흠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더 이상할 것 같고, 일단 뭐 본인이 이 땅을 샀네 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재직 당시에, 본인 재직 당시에 직원들이 이 짓을 벌인 거고, LH공사가 2018년까지 청렴도가 계속 1등급이었어. 1등급이었는데 변창흠이 2019년에 LH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1년 만에 2019년에 청렴도가 3등급으로 떨어졌어. 청렴도 평가가.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4등급으로 떨어졌어. 4등급은 공기업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최하 점수야. 그러니까 변창흠이 어떤 인간인지,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이걸로 봐도 미뤄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무마시켜보려고, 그냥 잘못 없다, 아무도 잘못 안 했다 이러고 덮어보려고 노력 중인 거야 지금. 그러나 딱히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이 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에서 하는데, 지가 LH공사 사장일 때 LH공사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국토부 장관이 돼서 LH공사에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나오는 게 이상하지. 뭔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내 가족이 벌인 일을 내가 수사하는 거, 남편이 한 짓을 부인이 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 봐라. 왜 감사원한테 맡기지 않느냐 하니까,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 조사의 착수가 지연될 수 있어서, 지금 지연이 문제냐, 착수 지연이 문제냐, 땅을 뭐 보자기에 싸가지고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 제대로 조사하는 게 문제인데 착수가 지연될까봐 감사원에 안 맡기고 총리실이랑 국토부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하겠다,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결국 뭐 실무자 몇 명 이렇게 징계 먹고 뭐 대기 발령 돼가지고 어디 뭐 구석에 좀 가 있다가 몇 달 뒤에 복직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지, 뭐 청와대 뭐 이렇게 안 올라가 지들이 조사를 하는 한.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식 공공의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닌가? 공공이 개발하겠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겠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그 공공 개발이 뭔지가 밝혀진 거야. 공무원이랑 공기업이 다 헤쳐먹는 개발, 이게 공공 개발이야. 이런 일이 왜 이번 정권에서만 있겠냐, 예전에도 다 있었지. 그런데 예전에는 적어도 이런 일을 혼자 몰래 숨어서 했었어. 남의 이름으로 하고 남의 돈으로 하고, 그러다가 걸리면 날아가고 윗선까지 줄줄이 날아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랬었다고. 그게 무슨 모범적이고 잘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봐라. 대놓고 해. 지명의로 해. 다 같이 줄 서서 해. 대출까지 끌어다가 개발 예정지를 사놓고 걸리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투자 좀 하면 안 되냐 이러고 있는 거야. 장관은 뭐해? 나서서 온갖 궤변, 온갖 헛소리를 쏟아내면서 이걸 비호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진상 조사를 한다는데 감사원은 빼고 해. 검찰도 가까이 못 가. 그냥 총리실이랑 국토부가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대. 야, 청렴도? 대한민국에 이제 청렴도라는 게 남아있기는 하냐? 그런 단어가 살아있기는 하냐?